직접 지원이 대단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 국민이 생물적 목숨뿐만 아니라 경제적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 가서 보시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 뭐 미용업 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뭐 7,500원짜리 앞머리 드라이 하나 갔어요. 뭐 음식점 하는 분은 오후 1시가 됐는데 이제 첫 손님이에요.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데 지금 뭐 최단 기간에 최대의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과연 효과적이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대책은 대출로 버텨라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하겠다고 했는데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에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들어가 있는 임차에는 그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아까도 홍일표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뭐 특별 무슨 지역을 선포하든지 해서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한다고 하지만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금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아예 뭐 피해 보상 쪽으로 조금 전환해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 지금 나온 지원으로는 혜택이 전혀 없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품권을 뭐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품권으로 과연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스크 문제입니다. 마스크. 뭐 마스크 그 개수 추계 잘못한 거는 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십니까? 1인당 두 개씩 쓰더라도 1억 장이 필요한데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두 개씩 쓴다고 해도 지금 보면 풀로 돌려도 3천만 장이 모자란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예, 절대 공급량은 부족합니다. 네, 지금 결국은 초창기에 소비 조장, 수출 동력 이런 것으로 일어난 마스크 참사인데요. 지금 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한마디로 쥐어짜기다. 공급업체 쥐어짜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일부 업체가 생산 중단한 것 아시고 계시죠? 뭐 거의 대부분 업체가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생산 중단한 업체가 있습니까? 뭐, 없습니까? 뭐 저는 일부 조종한 업체가 있는지 몰라도 중단한 업체는 그다지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덴트라는 곳이 중단한 선언을 한 것을 전 봤는데 모르십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한 하루 아주 저 덴탈 마스크 조금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덴탈 마스크든 거기도 없든 다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생산 중단을 했었죠. 중단 선언을 했죠. 선언을 그거는 뭐냐? 한마디로 이 정부가 생산 원가보다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니 제가 들은 거는 이덴트 말고도 생산 중단한 소규모 업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중요한 거는 정부가 정말 직접 생산을 하든지 대만처럼 아니면은 생산을 할 수 있게 장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원가를 쥐어짤 것이 아니라 이쪽에 보조금을 주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는 한 70억 얼마든가 70억인가 밖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예비비로 먼저 선지급했습니다. 저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부족된 수요를 지금 맞추지도 못하고 기본적으로는 수요 예측을 잘못했고요. 계산을 잘못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처럼 쥐어짜기를 해서는 안 된다. 결국 마스크의 보조 예산 그 생산 업체에게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생산을 독려하는 방법,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제가 이 마스크는요 작년에 황사 마스크 때부터 주장했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 제가 3당 원내대표에게 황사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예산을 확보하자고 해서 그때 작년에 추경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늦게 통과되면서 두 달치 마스크 예산이 깎인 그 8월부터 시행할 그 우리가 마스크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마스크 예산을 조금 더 제대로
수요 예측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이거는 뭐 기재부 장관 그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때 지금의 배포 방식으로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또 현장 약국에도 불편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회의에 오기 전에 약국 앞에 길게 줄 서신 분들을 봤는데 그 약국에서도 못 사면 또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방법으로 주민센터가 판매가 되고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주민센터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꼭 오부제를 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그 물량을 맞춰서 갖다 놓으면 일주일에 어느 때든지 편한 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 밖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관련돼서는 인건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3, 40대 부부의 경우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일제 근무를 좀 활성화하고 이 반일제 근무를 했을 경우에 이 고용보험에서 이 좀 기업에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좀 뭐 엄마는 오전에 보고 아빠는 오후에 아이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일제 근무를 좀 활성화하는 것도 좀 검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 상황은 이 경제적 대한민국의 경제적 목숨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조금 더 종합해서 들으시고 지금 특히 마스크 공급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그런 대책을 네, 의원님 아까 반일제 근무 관계는 저는 뭐 아이디어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뭐 관련 부처하고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